오디오 이펙트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잡음이 들어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분 이상 시청하신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봤습니다. 다음. 예, 요 정도의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잡음 제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영상을 절반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처음 영상은 잡음 제거한 거, 나중에 영상은 잡음을 제거하지 않은 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잡음 제거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한 후 프리미어 프로 상단 메뉴 중에서 윈도우 클릭을 하고 에펙트 이걸 누릅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왼쪽에 에펙트 메뉴가 생깁니다. 오디오 에펙트 눌러서 노이즈 리덕션 선택을 합니다. 이 안에서 디노이즈를 선택을 하고 끌어다가 놓습니다. 이 플러스 생기죠? 효과 들어간단 소리예요. 짠. 잡음이 제거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분 이상 시청하신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밖에 제거가 안 됐습니다. 한번더 넣으면 돼요, 이럴 때는. 딱. 두번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분 이상 시청하신 프로그램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봤습니다. 다음. 자, 뒤에 영상은 바람소리 심하게 들어갔죠? 자, 요거는 또 디노이즈 두번 누르면 없어지겠죠? 한번,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봤습니다. 다음. 자, 효과를 빼볼까요? 이거 하나 봤습니다. 다음. 다시 효과를 집어넣겠습니다. 한두번 정도 넣을게요. 넣어볼게요. 이거 하나 봤습니다. 다음. 어느 정도 잡음이 잡히죠?